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 가운데 오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단어는 어느 곳이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오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직장 그리고 사업장, 교회 안에도 이 오해라는 단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쌓이면 불신의 벽을 만듭니다. 급기야는 분열해버리는, 깨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다섯 가지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섯 가지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오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지금까지 어쩌면 10년 세월 넘도록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나 그런 한센 병자들아,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람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그 유역에 있는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제국 이름은 수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람 제국의 수도는, 중심 도시는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메섹이 어떤 것인지 아마 기억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람 제국은 특징이 있는데 한 시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 군사적인 발전을 많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막강한 군사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중동 전 지역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언어 문화가 최고로 발달했던 제국이 바로 아람 제국입니다. 이 아람 제국은 페니치아라는 알파벳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중동 전 국가에다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치아 알파벳은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헬라어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기초가 바로 이 아람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달리 다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달리 다굼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이 산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골고다가 바로 아람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 제국,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인들은 중동을 가리켜서 대표적인 1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가리켜서 아람의 12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람 12개국이라 불렀던 이유는 이 나라들이 전부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그들은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중동 전역을 지배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아람 12개국은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라는 이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람 제국에 이 남한은 어떤 위치냐면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 전체로 움직이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전해지는 역사 전승을 우리가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국에서 나만 이름만 들어도 적국의 용사들이, 지휘관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뚫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를 쓰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싸움의 맹장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백전백성, 이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전쟁터에서는 실패, 패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포의 대상이 이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센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전성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노수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쇠붙이를 전신에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육척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할 때 이 갑옷을 입고 있는 나만의 모습은 웅장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사람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황금을 몸에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달고 있고 수많은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누구나 다 나만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면적인 그의 모습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위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창하게 치장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버렸습니다. 우리 내면이 썩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나 한센병자들아. 여기서 낮자라는 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오해 다섯 가지, 이것은 나만의 오해 다섯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오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만은 큰 용사나, 성경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자들아, 여기 낮자가 어떤 낮자가 걸릴까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속에 들여다보니 믿음이 전혀 없더라.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으나 실상은 껍데기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가정을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것 같으나 행복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문제가 많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습은, 그 모습은 지금도 이 시간에 꾸미고 있습니다. 나만처럼 사람들한테 부러워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뒷범벅이 되어버린, 어느 것도 돌아보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어쩌면 나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 사람이 웃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더라.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그 속은 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겉으로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은 것 같으나 속은 천근만근을 지고 있는, 세상 걱정의심을 다 안고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소녀의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면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가는데 이 사건은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속에 문드러져 버린 이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썩어지게 들어가는 이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데 다섯 가지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종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왕의 글을 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왕의 편지를 왜 가지고 갑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인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압력을 넣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권위를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오해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러 나온 사람이 세상 권력을 내세우고 세상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못 만납니다. 교회 안에는 초라한 분도 계세요. 세상에 온갖 어려운 문제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 앞세워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첫째는 나만의 오해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권력을 앞세우고 세상 권력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왕의 글을 편지를 들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나만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 몸을 고치러 나가는 사람이 무슨 재물을 잔뜩 가지고 나갑니까?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앞세우고 나온 사람이다. 재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다. 치료받으러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무슨 권력을 앞세우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두 번째 오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죄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성령을 돈으로 살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돈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은사 좀 사게 해달라고 했더니 사도들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 이것이 나만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앞세우고 돈을 자랑했던 나만의 오해는 우리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집에 찾아갈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고침받는 사람은 지금 나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하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나오는 사람이 군대 병력을 동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을 대신해 보냅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대단하게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몸과 체온 사람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군대 병력을 거느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이 엘리사라는 자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면서 자신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종 하나 내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존심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 나라를 내가 지배하는, 우리는 아람 제국에 내가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자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 새쌍둥이, 내쌍둥이 할지라도 태어난 각자 시차가 다릅니다. 우리는 남남끼리 지금 만났습니다. 고향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성격 달라요. 혈액형 달라요. 출신 학교가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맞추시겠습니까? 때때로 내게 시험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고 저 사람 살아가는 방식과 내 방법이 다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일수록 큰 그릇을 못 담습니다. 큰 그릇은 모든 것을 다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세상 권력 앞세우고 세상 권력 자랑하고, 두 번째는 세상 재물 앞세우고 세상 재물 자랑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지위, 자신 신분을 자랑하고 드러내었던 사람, 네 번째는 자존심을 앞세웠던 이 사람, 자칫하면 이 사람은 치료 못 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축복을 내 자녀가 받는다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봉사할 때 자존심 앞세우면 봉사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자존심 앞세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 자존심이 최대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다섯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였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심히 노하여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몸을 고치러 나온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냐와 그리고 바르발, 그 강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자신의 나라에는 이런 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가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과연 내 방법, 내 생각은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는 내 철학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모든 경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접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만의 다섯 번째 오해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갔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에게 참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나만에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옆에서 계속 권합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 보십시오. 했더니 이 나만이 결단을 하고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마저 버려버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 번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았던 가장 흉하고 더러웠던 자신의 육신에 썩어진
진물이 질질 나고 사리점이 떨어져 나가버린 이런 흉측한 모습을 대낮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합니다. 양파껍질 벗듯이 한 겹 한 겹을 벗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감추었던 위선적인 내 옷, 세상 가면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나의 모습, 속은 하나님 썩었는데요. 내 본 모습은 썩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가려왔습니다. 위장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처음 벗을 때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몰골이 너무나 흉측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물속에 잠길 때 7번 잠겼을 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왜 요단 강물이 되어야 됩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만의 요단강 사건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신약으로 옮겨가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물 속에서 세례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자는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고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복은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세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4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 그래요. 우리 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육이 죽어져서 그 물속에 나의 죄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요단강 물속에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육의 것은 다 죽어지고 그 죄가 다 씻겨질 때에 거기서 물속에서 나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면 세례사건이 있고 세례받은 그 자리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세례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신분, 내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다섯 번째는 뭘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성령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무슨 밖에 나가서 받은 은사 가지고 내가 세상 말로 폼 잡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의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사업이 어려움 겪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때때로 육신의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든지 사업 망했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절대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더 강하게 서시려고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대장장의 손에 의해서 도구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나와야 금도 나옵니다. 은도 나옵니다. 불 속의 시험 속에서 이 보석은 들어가면 더 빛을 발해요. 다른 것은 다 타서 없어지는데 금, 은, 보석은 전부 다 불을 좋아합니다. 더 빛을 냅니다. 우리 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령이 내게 임한 사건, 요단강 사건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린 요단강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조건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